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신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에스더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모세를,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기드온을, 다윗을, 그리고 예수님을. 너 용기가 없구나, 두려워해서 너는 안 되겠다 라면 너는 사용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말씀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손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디를 가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역할과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영광. 그래서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엄청난 특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 두려워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록 두렵지만 용기를 내기 원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 이거 무엇인가요? 하나님이